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의 유람선 허블레아니호 침몰 사고 7일째인 현지 시간 4일 시신 3구가 추가로 수습됐습니다. 어제 다뉴브강 하류에서 수습된 시신 2구는 한국인 실종자로 확인됐으며 침몰 사고 현장에서도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시신 1구가 수습됐습니다. 한국 정부 합동신속대응팀 손승근 대령은 브리핑에서 이날 사고 현장에서 잠수 작업을 한 헝가리 잠수부가 오후 2시 16분께 한국의 시신을 수습했다며 국방색 셔츠에 청바지를 착용한 한국 남성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남성 시신이 한국인 탑승객으로 최종 확인될 경우 한국인 사망자 수는 총 12명으로 늘고 실종자 수는 14명으로 줄게 됩니다.